거래량은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금액은 올라간 지역이 떨어진 지역보다 더 많았습니다. 매도는 무조건 한 장.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아 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의 효과가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아 그럼 나간다는 건 뭔가 또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좋은 정보. 네 좋은 정보. 양평에서 급매물이 늘지만 실제로 나온 땅은 별로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양평에 급매물이 늘고 있는 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죠. 팩트고요. 네. 너무 많은 매물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빅데이터 이제 실거래가 사이트 통해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걸 통해서 빅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제가 통계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려보곤 하는데 네. 이과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근데 도시계 부동산학과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석박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좀 나온 게, 양평이 2022년, 그리고 23년도에 거래량이 20년도랑 21년도에 비해서 반의 반까지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22년도에도 21년도에 비해서 반이나 떨어졌고, 23년도는 22년도 그 반 떨어진 거에 또 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저희 같은 업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는 맞는데 또 반대로 이제 공인중개사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개할 만한 땅이나 소개할 만한 집이 없다. 라는 얘기를 뭐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 다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없어. 뭐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해석해 보면은 이제 좋은 땅이나 좋은 집이 없다. 거래할 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 건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매물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데 왜 중개사들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걸 저는 체감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접근을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흔히 수요 공급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수요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거래량도 떨어지고 금액도 떨어지잖아요. 공급이 부족한다고 할 때는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금액은 올라가서 만나게 되잖아요. 거래량은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금액은 올라간 지역이 떨어진 지역보다 더 많았습니다. 체감을 하던 건데 통계로 보니까 이거를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평이 2019년 이후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2020년, 21년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좋은 땅이랑 좋은 집들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랑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은 이제 2019년, 18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그때 비해서 많이 반의 반토막이 난 건 맞는데 또 좋은 땅이랑 좋은 집도 2020년, 21년도에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급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좀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급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안 팔릴 만한 땅이나 집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정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서울에서 뭐 이제 다주택이나 자산이 많이 묶였을 때 일단 이것부터 처리하고 싶으니까 굉장히 급매로 내보내는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수수료. 사고 팔 때 매수는 수수료 빵, 매도는 무조건 한 장. 이거 진짜 맞나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아, 네, 맞습니다. 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네, 맞아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몰매를 맞을 수가 있어서 네네. 양측 입장을 다 고려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저도 일단 중개사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소비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매도자 측에서 1,000만 원을 공인중개사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난 1,000만 원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맞습니다. 중개 여기 양평에서는 당연히 뭐 매도자분이 아니야 나 법정 수수료만 줄 거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0.3%부터 해서 0.8%까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뭐 그게 근생이다 라고 할 때 0.9%까지 형성되어 있고 만약에 양평의 이제 금액대가 이제 보통 주택이 3억에서 5억대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럼 0.9% 했을 때 수수료가 뭐 270만 원에서 한 뭐 5억대라고 하면은 450만 원 정도인데 서울은 더 금액대가 크고 걸어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네. 걸어다니면서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있는데 양평은 기본적으로 수요도 적을 뿐더러 거래도 적을 뿐더러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솔직히 이제 컨설팅이라는 부분도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안 팔리는 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팔려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양평은 이런 컨설팅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 외에 이제 컨설팅 비용이라는 걸 책정해서 이제 적게는 이제 뭐 500,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매수자한테 영원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수요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보통은 법정 수수료는 받긴 합니다. 50억 아파트도 당근으로 거래하는 소비자들은 중개사를 뭐 믿지 못하는 이거를 어떻게 좀 갭이 좀 메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중개사들이 먼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고객분들이 저한테도 편견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애로사항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느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이제 뭐 어떻게든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드리면서까지 서비스를 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자분들이 어쨌든 시장을 많이 흐리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되게 아쉬운 것 중 하나가 고객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토지랑 전원주택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인허가적인 거라던가 이런 상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건축에 대한 걸 어느 정도는 조금 습득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집을 안 지어봤으면 그거를 집을 지어본 일반인분들보다도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공부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문적인 케어나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사실 당근 마켓을 했을 때 직거래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 목격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맞아요. 네. 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중개사들이 전문성을 키우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충분히 그 서비스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없었어요. 네. 여기 근처가 다 요즘 화두가 되는 그 지역이더라고요. 사무실도 있고 요 근처 사시니까 네. 분위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정말 말이 많았죠. 저도 이제 그거 덕분에 참 감사했던 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기자분들한테도 전화 오고 막 주변 막 뭐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이건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이건 뭐 충청도에 계시는 분들이건 무조건 진행은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완전히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안도 됐기 때문에 진행은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양평이 좋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덕분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찬스다. 그렇죠. 네, 이제 많이들 주시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언제 되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주시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양평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는 사실이고 현재는 거래가 좀 떨어졌지만 감사한 건 사실이고 제가 있는 데가 이제 원한 배치한 어느 쪽을 열려도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로 접근해야겠지만 저는 여기를 전원주택의 삶으로서 접근하는 데는 아니긴 해요. 땅이란 측면에서는 이제 재테크란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도 하거든요. 저는 이 땅을 처음에 평당 제가 최고가를 찍고 왔어요. 이 동네에서. 아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의 효과가 이 정도구나. 전원의 삶으로서 접근하는 걸 가장 추천하긴 합니다. 양평이라는 시장을 접근했을 땐. 근데 만약에 좀 내가 황금성도 고려한다 벌써는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실제로 네. 저쪽에 네. 포부대가 있다고. 아 네. 맞아요. 덕평리가 오랫동안 주목을 못 받은 이유는 있어요. 네. 바로 앞에 아파트 1600세대도 들어왔고 네. 시내 접근성도 양평역이랑 1.5k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안 올랐던 이유가 안에 포부대가 있어가지고 포 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 저도 이제 여기 단독주택이랑 축사했던 공간을 같이 매입한 건데 탱크가 한번 지나가면 이 울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삶의 거주 공간에서 좀 만족도가 떨어져. 사람을 찾습니다. 단독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 또는 오랜 기간 거주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메일로 하고 싶은 말씀, 주제를 적어 보내주시면 이 채널의 방향과 맞는지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선한 영향력으로 주거 독립을 열망하는 많은 분들께 크고 작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부대가 30년에 나간다고 합니다. 아, 나간다는 건 뭔가 또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오늘 좋은 정보. 네 좋은 정보. 그냥 막 풀어보시네. 네.